2016년 3월 서울에서 있었던 사카이 노리코 디노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디노쇼 전문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와 다르게 요즘 코로나로 매우 힘들어하는 일본의 원조 아이돌 출신 배우 겸 가수 사카이 노리코 디노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텐데요. 이야기에 앞서 사카이 노리코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왕년엔 최고의 인기 아이돌 스타였지만 마약 사건과 음란 동영상 등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일본 연예계에서 바닥 끝까지 추락했던 파란만장한 인생의 주인공인데요. 지금도 여러 드라마나 방송 출연, 행사와 디노쇼에서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활동하는 일본 가수며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그녀는 71년생 후쿠오카 출신으로 마츠다 세이코와 오카다 유키코가 소속된 일본 음반회사 썬뮤직에서 1987년 남자아이가 되고 싶어로 데뷔했고요. 노리삐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남자 골수 팬들이 많았고 그녀의 귀엽고 깨끗한 이미지로 1980년대 후반 아이돌 4대 천왕의 버금간에 일본을 대표하는 아이돌 스타였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가수보다는 연기자로 인기를 많이 끌었으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대만에서 우리나라의 조용필급의 인기를 누릴 만큼 음반 판매는 히트를 쳤고 공연장 무대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우리는 일본 문화 콘텐츠와 정식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거의 불법 밀반입, 어둠의 경로로 그녀의 잡지와 CD,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노리코가 누군지도 전혀 몰랐고 국내 가수 강수지, 하수빈 같은 누나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2009년 8월 일본에서 각성지로 불리는 마약 복용 사건으로 20년 넘게 소속되어 있었던 썬뮤직에서 잘리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일본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지고 전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명한 인기 스타여서 그런지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돈이 없어서 보석금을 할부로 냈다고 하네요. 보통 보석금은 한 번에 다 내야 되는데 일본에서도 유례가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사실상 그녀는 일본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하고 2010년 남편과의 이혼, 아들과 함께 당장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어 착실하게 살겠다고 대학에 들어가지만 노리코가 또 학교를 안 가서 개고 처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카이 노리코가 국내에 많이 알려진 특별한 사건은 2009년 12월 일본 주간 포스트에 실린 그녀의 구강 성교 동영상 기사 때문인데요. 그날 네이버에서도 사카이 노리코가 검색순위 1위를 했고 지금도 연간 검색어에 사카이 노리코를 치면 그 영상이 뜰 정도로 국내 이슈가 되었죠. 뭐 한마디로 사카시 노리코가 되었지. 뭐 어쨌든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 동영상의 주인공은 그녀와 닮은 AV 배우로 밝혀졌고 다음날 정정기사 보도가 나와서 그렇게 마무리는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잠정 은퇴를 했던 노리코 누님은 2012년 12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연극 무대로 다시 연예계로 복귀했고 국내에도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디노쇼를 열었는데 2016년 3월 서울 디노쇼에 제가 무대 조명 감독으로 참여해서 무대 세팅부터 리허설, 본 공연을 다 지켜봤습니다. 사카이 노리코, 하문으로 발음하면 주정법자 누나가 국내에서 디노쇼를 한 걸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일본 VIP 고객 비공식 행사였기 때문에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연이 아니라서 공연 소식을 국내 언론과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았고요. 또한 그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좀 남아 있었던 영향도 있습니다. 제가 공연장에서 처음 노리코 누나를 봤을 때 이미지는 되게 이쁜 누나, 귀여운 위시 같은 느낌 받았고요. 첫인상이었고 제가 여러 일본 가수들의 디노쇼를 함께 하면서도 그 중에 손꼽을 만큼 미인이었어요. 왜 일본의 원조 아이돌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녀의 나이가 45세로서 디노쇼를 하기엔 좀 어린 나이로 보였고 그렇다고 아이돌이나 하이틴 가수를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성격도 예상한 대로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었고 한국이라 그런지 말도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쪽 제작진들과 스태프들 중에서도 관계자 일부를 제외하고 노리코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몰라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 톱을 노려라와 전영소녀의 오프닝과 엔딩곡을 직접 불렀더라고요. 그걸 디노쇼 이후에 알았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사진도 같이 한 장 찍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돌 스타일의 가창법과 귀여운 목소리로 저는 괜찮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노쇼에서 그녀가 불렀던 노래들 대부분이 80-90년대 발라드라서 흔히 정통 디노쇼에서 불리는 엔카나 트로트 곡과는 달라서 저는 특별히 듣기 좋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중국, 베트남,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가수들과 공연 작업을 해봤는데요. 일본 가수들 디노쇼 중에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디노쇼였고 노래들도 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들이 많아서 저도 일하면서 즐겁게 감상했던 디노쇼로 기억됩니다.
지금 큐시트도 없고 오래전 행사라 그녀가 불렀던 노래 제목들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특별히 딱 하나 기억나는 곡이 대가의 주로 달에도 밀키토라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있어요. 한국어로는 세상에 누구보다 분명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특별히 기억나고 그 곡은 제가 이전에 우연히 듣고 노래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곡이었는데 노리꾸가 불렀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다른 노래들도 무난하게 잘 했고 관객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디노쇼 전문 극장에서 곡의 분위기에 맞는 좋은 영상들과 무대 조명, 음향 시스템으로 공연 퀄리티도 수준 높았고 더군다나 일본 가수 디노쇼 중에서 관객들에게 꽃다발 가장 많이 받은 사카이 노리꾸 디노쇼였습니다. 최고의 인기 스타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파랑만장한 노리꾸지만 일본 VIP 관객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며 공연 관람을 하는 태도와 그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거의 우리나라의 나훈아 선생님이 객석에서 노래를 부르실 때 관객들이 손 한번 잡아보려고 다들 노력하듯이 노리꾸 누나가 객석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일본 관객들이 노리꾸 손 한번 잡아보려고 다들 손 내밀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야, 그때 이 누나가 일본에서 이렇게 장난이 아닌 존재구나. 과연 최고의 인기 스타란 걸 그때 실감하게 되었죠. 그 후 기사에 나온 것처럼 2017년 1월에도 부산에 디노쇼가 있었고 서울, 부산 두 차례 디노쇼 모두 전석 매진, 관객은 만석으로 가득 찼고 그 이후엔 지금까지 국내에서 특별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디노쇼를 할 때마다 성황리에 많은 일본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열심히 사는 그녀의 모습이 보기 좋고 다음에 국내에서 디노쇼를 또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스텝으로 공연 제작진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사카이 노리꾸 디노쇼 서울 공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감독TV